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시스템, 네온테크, 베셀,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카카오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빅히트, 자이언트스텝, 카카오, 현대차, 다날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는 카카오, 빅히트, 코오롱생명과학, 한미반도체, 한일화학, KG모빌리언스, 삼천당제약, 한진칼까지 올라왔고요. MTN의 YG플러스, 하나투자증권, 한미반도체, 동국제강, LG전자,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자이언트스텝, 포스코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또 꼽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에서 좀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업종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 포스코를 선택을 했습니다. 포스코요? 네네. 오늘장에도 철강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순환매가 계속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초반에 철강주 강세 보였다가 예. 후반에 IT로 넘어갔다가 오늘은 또 철강으로 또 넘어오는데 또다시 돌아오고요. 예. 참 그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순환매 빠르면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팔아야 돼, 계속 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셨던 네. 분들도 혼란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 시장에서 과연 내가 좀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지 않으실까요? 예.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더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팔아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순환매에서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순환매 속에서 리스크 관리 좀 잘하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철강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자국 내 철강회사 기업들에 대해서 증치세 환급이라든지 그리고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부가가치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영업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 부가세 그 환급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시세도 그런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환급을 받게 되면은 마진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쨌든 뭐 중국이 부가세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10%다 그러면 10% 정도 더 나한테 영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뭐 긍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좀 악재라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안 좋은 이런 예를 말씀드렸을 때 예.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러면 국내 철강 업체들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중국 업체들의 국내 유통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통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국 업체들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 제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뭐 예전에 동부제철 이런 기업들 쪽으로 일단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철강주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철강주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뭐 중 얘기도 있지만은 철강주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 얘기뿐만 아니라 뭐 실적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철강주 같은 게 뭘 해도 참 기분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좀 봐지는데 자 지금 요거는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주가가 2017년과 2018년 부분으로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주가 수준이 2018년, 2017년, 2018년도 수준을 좀 봤을 때 지금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적정 주가를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한 35만 원대 전후가 아마 제가 봤던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거 2017년, 2018년 실적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연간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4조 6천억 그리고 2018년도에 5조 5천억이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입니다. 그렇다면은 4조 8천억이라는 것은 2017년과 2018년도 중간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적정 주가는 35만 원 전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오버슈팅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지금 4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 철강 가격,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업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이쪽에 수요가 증가를 해준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실적 가이던스가 4조 8천억에서 또 상향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건 실적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4조 8천억이나 했던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또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 3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오버슈팅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버슈팅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게 주가 프리미엄을 할 수도 있고 거품이라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프리미엄. 만약에 실적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버슈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뭐다? 실적이다. 실적이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실적이 어쨌든 호실적 예상은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상 드리면 이게 또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이런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작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7천억, 1,600억, 6천억 여기서 1조 원이 넘어가는 건 어닉 서프라이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던 기업이에요. 회복세, 다시 회복하는 수준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회복이라 예.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전에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볼 수 있는 찾아간다. 거죠.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자리를 네. 찾아가고 난 이후에 거기서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실적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 들어봤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짧게 궁금한 게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뭐 철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후판 가격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뭐 언론사에서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뭐 협의 과정 중이라서 정확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만약 이렇게 되면은 조선사에는 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선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삼성중공업 수주 금액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수주 금액을 얼마 정도 진짜 알뜰하게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00원을 투자했는데 여기 이 효과가 2,000원, 3,000원 나타나게 되게 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만약 부동산을 예를 들게요. 내가 부동산에 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고 나서 세금이 한 4천만이 나와요. 그런데 4천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이 매해 뭐 2억이 올라간다든지 1억이 올라간다. 그럼 4천만은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매해 세금이 4천만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다. 그럼 4천만 부담이 되겠죠. 조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주를 얼만큼 잘 받아서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된다라면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결국 수주가 문제겠네요. 그렇죠. 관건은. 예. 수주 금액을 얼마만큼 잘 받느냐. 그래서 예전에 그 지난 중간 말씀드렸듯이 LNG선 같은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2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3억 달러 된다, 4억 달러 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수산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만 뭐 철강, 조선, 해운 이쪽이 워낙 계속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연관지어서 네.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조선 업종까지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빅히트라는 종목입니다. 예, 빅히트가 사실 사명이 네. 변경을 됐는데 지금 하이브. 주식시장에서는 네. 계속 뭐 빅히트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로 변경을 했죠. 저는 어감이 빅히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익숙해서 그럴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좀 하이브보다는 빅히트가 좀 진취적이지 않나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빅히트가 좀 더 진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빅히트가 좀 좋은데 네. 뭐 어쨌든 이건 뭐 방시혁 대표 마음이니까. 그러게요. 네. 뭐 강렬함은 빅히트가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또 보는 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하이브든 빅히트든 이렇게 최근에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은 뭐 이타카 홀딩스라는 기업을 100% 인수를 진행을 합니다. 예. 이타카 같은 경우는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유명 제작자인 뭐 스쿠터 브라운 발음하기 힘드네요.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유명 가수라고 해요. 유명 가수들이 소속이 돼 있는데 지금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 유튜브 구독자가 1위고요. 예,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예. 그리고 빅히트가 3위. 3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리아나 그란데가 4위. 1위부터 4위까지 구독자 수가 2억 2천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찌 보면은 진짜 이 빅히트의 인기가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인기가 계속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2억 2천만 구독자 수에서 여기서 또 그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또 그 뭐라 그러죠? 조회수. 조회수. 요거를 예. 감안하게 되면 진짜 영원히 진짜 그 어마어마한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어쨌든 유명한 제작자와 합작을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진짜 저스틴 비버, 빅히트 같은 이런 그 정말 대박 그룹
대박 아티스트 예. 한 해 한 그룹만 나와도 진짜 방시혁의 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1위 가부 지금 이건희 회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가수들이 한 해 한 명씩만 나와도 진짜 언젠가는 이건희 돌아가셨구나. 세계 그, 부자 순위를 다시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세계 가부 순위가 바뀔지 몰라요. 워렌 버핏 뭐 그리고 미국의 빌 게이츠 이런 예. 사람들이 언젠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 이게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이 또 길어지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보호예수의 해제, 뭐 상환전환 우선주 이게 합쳐서 지금 240만 주? 그리고 죄송합니다. 240만 주, 220만 주 정도 되는데 이런 물량 부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너지 효과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너지 효과는 제가 좀 조금 전에 그 꿈만 같은 얘기했던 갑부 뭐 이런 걸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빅히트가 이제 미국의 이타카 이 그룹 합병을 한다 네네. 이런 이슈로 오늘도 굉장히 강세 흐름입니다. 7% 넘게 네네. 오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방탄소년단 이유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네, 마지막은 다날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날이요. 네, 네 이거 뭐 이슈가 끊임없네요. 다날은 네네. 정말. 다날은 뭐 지난주에 그 라인 시큐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은 백신 여권과도 연관성 있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암화폐 그리고 국내 결제시장 1위. 참 좋은 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또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페이콘이 나오고 있고 이 페이콘이 이마트 24 예. 편의점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도미노피자, 교보문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결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1PCI가 지금 3,1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페이콘을 충전하게 되면은 이 결제를 하게 되면서 이용이 되는데 제가 그 방송 전에도 앵커님하고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1PCI 그러니까 1페이코인을 충전했는데 현재 시세는 3,150원이에요. 네. 근데 이 페이코인이 만약에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3,150원이 3,000원 될 수가 있고 2,500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 가치가 깎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존을 해주는지 제가 의문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거의 토론 네. 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뭐 암호화폐 지급 같은 것들이 또 융통이 네.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예. 해본 게 이거 사용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사용을 하거나 좀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예. 국내 PG사 최초로 모바일 선불카드를 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체크카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을 충전, 교통카드 맞다, 교통카드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3만 원, 3만 원, 5만 원, 5만 원 충전을 해서 선불카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최초로 이런 뭐 페이코인을 결제 서비스 출시를 하고 있고, 더 선생님 말씀을 드렸듯이 QR코드 관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또 백신 여권을 묶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감? 신선성 동료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암호화폐 네. 시장이 예전과는 흐름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이것만큼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단할 3% 이상 오르고 있고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3.7% 강세 흐름 네. 나타내고 있네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단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